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그리하신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도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눈같이 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준 줄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부패하며 타락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어도져가는 사악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며 주를 영화롭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임정희 군사님, 조형상 집사님, 임정남 군사님, 김관용 집사님,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사 이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부한 세상 속에서 물질을 인하여 얼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시가며 연약한 자를 돕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개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4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참으로 주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중한 종을 잡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악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우리 김관영 집사님 키모테라피를 받는 중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담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종남 권사님 새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집사님 또 우리 임재희 군사님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절교 사용한 용어 네 번째 말씀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미암아는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through or by로 번역되고 이 그리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디아 예수스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미암아라는 뜻은 디아라는 뜻인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과연 사도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은 어떠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뿌리가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과 우리 아이덴티티와 또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두 주 전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살아가라,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살펴봅니다. 사실 여기저기 사도바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의 믿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 복이 무엇인가 많이 증가하지만 지금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복이 있나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 것도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아들들에서 son만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합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그 경험이 미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옵니다. 그것을 5장과 8장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처럼 죄인인 인간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사실을 이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미리 전제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결과로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 누리게 됐다 하는 말씀은요. 단회성으로 단 일의 용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재라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 현재 완료식으로 딱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렸더니 아니고 누릴 것이다 아니고 누리고 있는 누리게 된 계속적인 현재를 말씀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세상이 갈수록 종말로 가까워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회적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단회적이고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한 번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계속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렵다 하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 복을 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의 들어감 은혜의 들어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 구속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거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은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환난, 특히 세상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욱 핍박하고 교회를 더욱 핍박하는 역사가, 박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못 느끼지만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가는지 철저히 추적을 합니다. 아니 나이트클럽과 이런 모든 것은 오픈을 하면서 교회는 문 닫으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을 바라보며 이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런 사실이 계속적인 현재를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에 들어감, 그 놀란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살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곧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 왜 이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 속에 심어주신다는 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칭의와 화복의 근거에 장착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의 로마서 1장의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흐려지고 그 깊은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 그 늪, 그 갭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메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흐르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바로 그것에 의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 사실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다 죽어 마땅한 자녀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가리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고 모든 갭핑이 사라지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것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당차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바울은 이신칭의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신칭의 결과적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축복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잡게 되었다. 우리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디아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의 발음 예수는 우리 한국 발음 비슷합니다. 디아 예수스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결과가 있고 N 혹은 D야 그 다음에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D의 원인이 나옵니다. D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결과 그리고 D야 그리고 그 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모든 이 신칭의 결과를 인한 모든 구원의 축복은 이 말미암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나갈 길도 없었고 우리는 그저 멸망과 진노의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세이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 또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거머쥐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음인데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미암은 신앙은 말미암아 신앙은 인간이 누리는 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사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가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을 가진 소망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그 수단은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뭐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을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외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땅에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었으니 마음이 아프니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 전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이 놀라운 바울의 증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는 어제 우리 속에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은 은혜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장 4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의 주의 요지는 2절과 11절 그 두 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란 복을 받게 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골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를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복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또한 사랑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또 누구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복받았다고 감사하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최종 목적지로 묘사하지 않고 출발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림에 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